시향칸으로 이어집니다. 깊고 푸른 산들과 강, 짙은 안개가 아름다운 곳이죠. 시향칸은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몇몇 여행자들이 오래 머물다 가는 곳. 시향칸은 라오스의 옛 왕조 란산 왕국 때 세워진 마을로 18세기엔 태국, 19세기에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라오스의 전통 문화와 프랑스 풍의 분위기가 남아있죠. 아, 우와. Is this room? Yeah, this room. 아. 제가 시향칸에서 지내면서 묵을 게스트 하우스인데요. TV, 냉장고, 에어컨이 없는 방. 방 안에 가득한 건 바람이었습니다. 우와, 베리 굿 뷰. 이야, 풍경 정말 환상적이네. 커튼을 열면 눈앞이 메콩강이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더라고요. How much is it for a night? Oh, your room, right? Yeah, yeah. The balcony room, 550 baht. 550바시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2만 원밖에, 2만 원도 안 되는 돈이네요. 소박하지만 곳곳에 주인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네요. 어머! 진짜 예쁘네. 그리고는 이렇게 쭉 나오면은 우와! 메콩이다! 우우! 이러니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You can also bicycle all the way. Like 4km. 4km. Yeah. 와, 이쪽에서 시향칸에선 메콩강 위로 해가 뜨고 메콩강 아래로 해가 집니다. 그리고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곳이죠. 밤이 되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시향칸에 머물고 있는 여행자 중에는 이렇게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팔며 생활비를 버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여기였네요. 시향칸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게와 새우꼬치입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게 게를 이렇게 꽂아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꼬치를 고르면 이렇게 즉석에서 구워준답니다. 이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아래 막마. 아래 막마. 고맙다. 아주 고소하네요. 달고 기름진 대도시 음식가는 다른 담백함. 이 마을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특한 복장에 가면을 쓴 거리 예술가가 제 시선을 끕니다. 고맙습니다. 꽁까오리. Nice to meet you. I never seen the this kind of thing. Yeah, only Loi province. Ah, Loi province. Yes. Is this ghost? Yes. Ghost. Yes. Ghost. Loi province and only Dan Sai.
It's a very interesting mask. Yes. Yeah. 태국에서는 해마다 기타콘이라는 귀신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지역 전통 가면과 복장이랍니다. 그런가? 사티카, 사티카. 이번엔 거리 공연을 하는 가수가 제 발길을 붙드네요. 근데 관객이 저밖에 없어서 어떡하죠? 모르는 노래인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네요. 이게 음악이 가진 매력이겠죠? 치앙칸의 아침에는 늘 메콩강의 짙은 물안개와 함께 떠오릅니다. 마을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보고 싶었던 풍경. 치앙칸에 가면 뭘 할 수 있냐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그냥 하루 종일 강가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강변을 따라서 식당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사실 자전거가 아니어도 마을이 워낙 작아 걸어서도 다 돌아볼 수 있거든요. 대단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먼 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치앙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한적한 분위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 식당인가 보네. 여기구나. 여기는 치앙칸 여행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식당이랍니다. 네. 이 식당에서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40. 시, 야 진짜 오래 하셨네요. 이 식당의 대표 메뉴는 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어 반죽한 면으로 만든 가오피악센입니다. 면을 삶아낸 뒤 닭고기나 돼지고기 국물을 붓고 어묵과 소시지, 다지파 등을 곁들여 먹는데요. 달걀에 중국식 햄, 베트남식 소시지를 얹은 카이 그라타. 카오피아센. 이 정도면 꽤 훌륭한 아침 식사죠? 카오피아센은 제가 라오스에서 머물며 즐겨 먹었던 음식입니다. 걸쭉하면서도 쫄깃한 면발이 아주 맛있는 국수죠. 메콩강 여러 주변국의 식재료가 한자리에 모인 메콩의 맛. 먼저 국수 맛을 봐야겠죠? 넌! 넌! 이렇게 맛있는데 당연히 한 그릇 더 해야죠. 맛있어. When there is love,
I can't wait to talk about it when things get rough. I like to walk with you when it's night. I like to be the light that's missing. 메콩강을 따라 자리한 전통 목조 주택들과 예쁜 찻집은 시안칸을 대표하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음악이네. 이 한적한 강변 마을에서 사람들은 늦잠을 자고 책을 읽고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게 다죠. 바람에 강아지 풀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좋아. 세상 계열은 여행자처럼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고 싶었습니다. 마루가 비극되던 게스트하우스, 메콩강의 물안개와 석양, 사람들의 미소가 내내 그리워질 것 같네요. 자연의 광활함에 압도당할 때도 있지요. 우리 전통 문양하고도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